평범한 음식도 여럿이 먹으면 맛있는 음식이 됩니다. 네, 어쿠스틱 좀 아는 남자들의 기타 리뷰 어쿠스틱 타이틀 시작하겠습니다. 그렇죠. 좋은 사람과 먹었을 때. 네. 좋은 사람과 먹었을 때. 그렇죠. 그렇습니다. 사실 요새는 뭐 혼밥 쪽, 혼술 쪽이 워낙 많이 늘어나고 그렇죠. 그런 게 예전에는 많이 뭐 사람들이 어색해하고 그랬는데 뭐 이제 문화 자체가 그렇게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혼자 밥 먹는 거. 아, 옛날에. 아, 혼자 밥 먹는 네, 게 사람. 워낙 어색하고 이상하니까 그렇죠. 옛날에 뉴스에도 나왔었어요. 근데 요새는 뭐 그냥 자기의 선택인 거고 그렇죠. 그게 아무렇지도 않은 혼자 거고 혼자 영화 보고 뭐 네, 혼자 그렇죠. 밥 먹고 약간 장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그 오롯이 집중 딱 해서 그 컨텐츠를 내가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 느낌 있잖아요. 맞아요. 영화를 봐도 그렇고 완전 집중해서 영화에만 몰입하고 내가 맛있는 걸 먹어도 이 맛에만 딱 집중을 할 수 있고 이런 게 있는 반면 뭔가 그런 거 있죠. 공감대 형성이라든가 맞아요. 어떤 기분을 업시킨다라든가 이런 느낌에 있어서는 확실히 또 다 함께 하는 거기에서 오는 그 시너지라든가 그 분위기라든가 그렇죠. 그런 또 즐거움이 있잖아요. 일장일단이 있는 거죠. 일장일단이 네. 있어요. 정말. 맞아요. 어느 쪽이 더 낫다 아니다는 절대 구분할 수가 그렇죠. 없고. 네. 근데 뭐 함께 이렇게 먹었을 때 분명히 그런 즐거움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번에 뭐 다 같이 그 놀러 가셔서 그 같이 먹은 덕에 제가 어렸을 때 그 뭐냐 명절이나 이렇게 되면 친척들 다 모여가지고 다 같이 이렇게 뭔가를 해먹잖아요. 다 같이 이거는 저 지금 깜짝 놀랐잖아. 이거 말고 이렇게 뭘 해먹잖아요. 네, 요리 그렇죠, 요리 예. 뭘 해먹잖아요. 그때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거 여행 갔을 때 다 같이 앉아가지고 떡국을 이렇게 막 끓여 먹는데 그렇죠. 1월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떡국을 따로 챙겨 먹질 않았는데 네. 여기서 다 같이 떡국을 먹으니까 약간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옛날에 할아버지 할머니 뭐 같이 계시고 막 이렇게 다 대가족으로 이렇게 있을 때 그 생각이 나면서 이렇게 먹으니까 정말 평범한 음식도 그죠. 이렇게 맛있을 수가 있구나 그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분과 멘탈까지 같이 그 채워지는 딱 그 느낌. 맞아요. 네, 그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사실 그렇게 먹으면 음식이 약간 엉망이라도 하지만 맛없는 음식은 맛없는 거야. 그러니까 약간 조금 더 그래도 후반 점수를 줄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가끔씩 뭐 그런 게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 이렇게 그립고 그럴 때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맞아, 복잡한. 네. 그래서 그럴 때는 그 맛이 있죠. 네, 그럴 때는 또 이제 혼밥도 좋지만 가끔씩은 네. 이렇게 또 친구들하고 같이 모여갖고 엉망인 네. 요리라도 같이 한번 만들어서 드시면서 또 그런 기분을 내보시는 것도 네. 네, 연초에 멘탈 케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면서 네, 오늘 리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러의 아카데미 12E 모델인데요. 예전에 저희가 아카데미 시리즈를 12를 한번 했었어요. 맞아요. 네, 지금 12입니다. 이게 아카데미가 딱 그 테일러에서 제가 듣기에는 다 똑같이 들려요. 12E 다 똑같은 거 아닌가요? 왜? 12E 10 아 12 12 12 12 2 어 2의 2승 2의 2승 그렇죠 2의 2승 그렇죠 2의 2승 네, 그렇죠, 그렇죠. 이거 할 줄 안다니까 나 자 그래서 12E 그렇죠 그렇죠 12E 12E 그렇죠 네 12E 모델 가져왔습니다 네, 12 12E 그렇죠 12 모델과 12E 모델 네 그렇습니다 1, 2, 3, 4 이렇게 하자 이제 그건 그냥 1, 2, 3, 4고요 네. A, B, C, D, E A, B, C, D, 그쵸? E 네. 알겠습니다 영문 E와 숫자 E를 구분해서 쓰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12E 모델인데 이게 아카데미 시리즈가 딱 그 베이비와 그 빅베이비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1, 뭐 2, 1, 2 올라가기 그 사이에 맞아요. 빈칸을 채워준 딱 그 모델이라고 보시면 맞아, 빈칸 됩니다 채우기. 네, 100만원대 언저리에 빈칸 채우기 모델 정가 99만 7,500원 10% 할인가 89만 8,000원 10년 맞이 할인가 79만 8,000원 예 뭐지? 구구절절해? 진짜 구구절절하네요 빈칸 채우기 하신 것 같은데 빈칸 채우기 한 것 같은데 빈칸 채우기 하신 것 같은데 987 빈칸 채우기 했네 지금 그러니까 네, 10년 맞이 할인가가 79만 8천원 98,000원 또 맞추는 거 봐 아유 지글지글해 정말 네 원산지 멕시코 전장 102cm 두께 100mm 12플러스 빗줄이 74mm로 컴팩트한 편이고요 저 위쪽에 팔 올리는데 컨투어 처리되어 있어서 네, 편안하게 팔 올릴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랜드 콘서트 쉐입이고요 근데 저렇게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저쪽에다가 우리 팔 이렇게 뭐 여름에는 반팔 입고 이렇게 딱 얼른 붙이면 여기 줄이 이렇게 찍 가잖아요 한 줄이 맞아요. 저거 두 줄 갑니다 저게 더 뭔가 팔에 그러네. 편한 것 같은데 두 줄 가 저거 근데 편하긴 편해요 네 편하긴 편하죠 그치? 각이 확실히 네. 진한 줄 한 줄이냐 약간 연한 줄 두 줄이냐 그런 차이입니다
네, 그랜드 콘서트 쉐이프, 시티카스 프로스탑, 레이어드 샤펠레바디의 마호가니네, 그리고 웨스트 아프리칸 에보니 지판의 크롬 머신헤드고요. 42.9mm의 너트 너비 가지고 있습니다. 누번 넣으시고요. 미카르타 세들. 그리고 20프렛에 24와 8분의 7인치 631mm 스케일, 632mm 스케일 길을 가지고 있네요. 독특합니다. 네, ESB 픽업이고요. 에보니 브릿지. 네. 무게를 미리 저희가 써놨죠. 네. 무게가 생긴 거에 비해서 꽤 나가지 않던가요? 아니야? 그런가요? 아니었어? 아니야? 잘 모르겠어요. 네, 무게 몇 대면? 어, 진짜? 어, 저 약간 무겁게 느껴졌는데? 어, 그래요? 야, 우리 갑자기 확 차이 났어요, 지금. 어, 둘 다 엉망이구나. 아따 그럼! 네, 94. 명음 씨가 더 가까웠습니다. 네, 제가 네. 이겼네요. 1.94. 네, 둘 다 엉망진창으로 엉망이었습니다. 네, 1.94.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무게까지 달아봤고요.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네,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사실 그 중간역 때 채우기의 용도라고 생각했었잖아요. 처음에도 네네, 저희도. 네네, 근데 네네. 사운드 좋아하잖아요, 되게. 네. 그때 기억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 이거는 중간 채우기가 아닌 네. 진짜 딱 요거의 어떤 성향 가지고 있구나 그렇죠. 하는 생각이 네. 듭니다. 잘 만들었어요, 이 시리즈는. 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테일러를 봤을 때 테일러 EQ잉 이런 식으로 하이가 싹 올라가는 느낌을 좋아하잖아요. 근데 아카데미는 그러니까 테일러의 좀 상급 모델들이 이 미들 지나가면서부터 샥 올라간다면 얘는 이렇게 가다가 위에서 착 올라가는 맞아요. 느낌. 네. 끝에서만. 그 끝머리 이렇게 여기만 딱 잡아올린 느낌. 네. 그 제 기억에 픽업 사운드가 중음이 좀 많았거든요. 네네네네. 제 기억에는. 네. 한번 오늘 한번 쳐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일단 핑거 들어볼게요.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니까 납니다. 좋아요. 핑거도 엄청 네 정갈한 사운드고요. 네. 네. 앰프. 앰프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톤 미들은? 여기 보시면 톤이 있는데요. 톤을 제가 지금 10까지 올려놨거든요. 어떻게 중간부터 들려드릴까요? 네, 중간부터 한번 들어볼게요. 중간부터 50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저희 스트로크 사운드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여기 미들이 네, 조금 있죠. 네. 끝까지 올렸어요. 그러면 끝까지 낮춰 볼게요. 멍청해졌죠? 네. 멍청하네요, 이거. 한 7, 8 정도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 정도. 좀 크기가 컸는데 얘는 그렇죠. 그랜드 콘서트라서 조금 그 바디에 영향을 받는지 미들이 부담스럽지 않아요. 암, 네, 맞아요, 맞아요. 안 깎고 그냥 써도 충분한 네, 사운드입니다. 앰프 사운드 그냥 갔으니까. 네, 네 핑거 사운드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테일러 자체가 그 넥이 좀 넓다 보니까 연주하기는 좀 편해요. 네네네. 네. 그 약간 핑거 스타일 쪽에 좀 더 특화된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좋네요. 나쁘지 그렇습니다. 않습니다. 네. 역시 100만 원이라는 그 가격대에 딱 걸맞은 그런 사운드를 내주고요. 네, 네. 뭐 아주 위치 선정을 딱 잘한 그런 모델들이에요. 거기다 지금 신년 맞이 할인가 79만 8천 원을 좋습니다. 내려놨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딱 그
저기 체급이 빅베이비 체급인 거잖아요. 딱 그렇죠, 가격대가 그렇죠. 거기까지 내려갔으니까. 맞아요. 예, 지금이 빅베이비를 생각하고 계셨다가 한 체급 올린다면 아카데미로 올라가기 딱 좋은 딱 그런, 좋은 네, 맞습니다. 그런 시기죠. 네, 이렇게 사운드 쭉 들어봤고 어떤 곡 들려주실 건가요? 네, 이번에는 드래프팅 들려드리겠습니다. 드래프팅 듣고 오겠습니다. 뿅. 잘 듣고 왔습니다. 드래프팅. 생각보다 바디 소리가 네네. 되게 많이 들어가네요. 네네. 네. 그러게요. 이게 그죠. 꽁꽁. 바디가 맞아. 근데 바디 울림이 엄청 막 이렇게 크게 들어간다라기보다 반응성이 좋은 느낌. 맞아요. 바디가 막 둥둥하진 않거든요. 꽁꽁 꽁꽁인데 반응이 잘 들어가. 네. 반응성이 좋아요.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이 소리. 그 소리가 되게 잘 들어가요. 저 소리가. 표정 꼭 그렇게 하고 해야 되니까.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네, 소리. 그 소리. 네. 네. 그죠. 저 소리 잘 들어갑니다. 네. 예. 시청자 한 줄표 하나 드릴게요. 보기 싫었구나. 아, 예. 네, 시청자 한 줄표 하나 드리겠습니다. 시청자 한 줄표는 490회. 우리 이제 500회까지 10개밖에 안 남았네요. 대박이다. 네, 정말. 어우. 엄청난 우리 달려왔네요. 예. 엄청 달려왔네요. 달려왔습니다. CD140SCE 올 마호가니 모델에 달린 한 줄평들 중에서 이분 네, 오랜만에 악플러무님 네. 쭉 팬더 시리즈가 이어졌는데요. 팬더가 왜 저러는지 모르겠습니다. 인트로부터 악플러무님의 냄새가 나죠. 네. 차라리 예전같이 까이더라도 개성 넘치는 기타들이 정체성은 더 확실했는 것 같습니다. 이건 상표 지우면 팬더로 알아볼 수도 없고 비싼 편은 아니지만 콜트랑 경쟁할 가격은 아니고요. 마치 콜트 정도의 품질을 가지면서 마치 콜트 정도의 품질이면서 콜트 이상의 브랜드를 가진 기타라는 인상만 듭니다. 이렇게 해주셨네요. 아, 나 세상 너무 좋아. 이렇게까지 그 요새 팬더의 진짜 우리가 되게 상승세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네, 자리 잡아간 대로 있었는데 거기다 찬물을 그냥 악플러문 그래서 콜트 냄새가 난다. 이 콜트 냄새가 나는 게 사실 욕은 아닌데 이 문맥상으로 봤을 그러니까. 때 굉장한 욕인 거죠. 맞아요. 악플러문이 네. 오랜만에 네, 닉네임에 충실한 미건일치 아, 네, 선물 하나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명호씨부터 네, 바로 한 줄 평드릴게요. 테일러가 자신의 자리 아카데미의 자리를 좀 잡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면서 네네. 그 114 또는 뭐 214 이렇게 시작을 하시잖아요. 테일러는 거의 시작할 때 제가 생각할 때 아카데미 말 그대로 아카데미부터 시작하는 게 낫지 않을까. 네네. 테일러는 아카데미부터 라고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테일러는 아카데미부터 그만큼 그 테일러의 그동안 빈칸으로 여겨졌던 그 100만원대 중간대를 확실하게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할 수가 있겠네요. 수강료 특별 할인 이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아하우. 네, 78,000원이죠 네, 점수 몇 대 몇? 8.5, 8.5 그렇습니다. 요즘 비슷하죠? 네, 가성비를 딱 충실히 가지고 있는 네. 딱 좋아요. 네, 딱 좋은 모델 테일러 체험판으로 딱 적절한 느낌. 네. 그렇습니다. 테일러의 다음 시간 모델은요. 어우, 저 트리오블 라이프 그죠? 화려합니다. 아이바네즈의 고가형 모델에서 살펴볼 수 있는 개인적으로 별로 안 좋아해요. 네, 어디 치는지 몰라 내가. 맞아. 저거 약간 좀 난같이 생겼네요. 난. 네, 난처럼 네. 생겼네요. 그렇습니다. 테일러의 2017 리미티드 에디션 K24CE LTD 587만 7천원. 와우. 할인 적용해서 할인 적용하기 전 가격은 653만원. 대박이야. 와, 엄청납니다. 네. 제가 예전에 910 썼을 때 910 600이었거든요. 아, 네. 630인가 이랬는데 그거보다 더 비싸요. 네, 더 비싸요. 653만원. 네, 하와이언 코아로 온몸을 치장한 네. 네.
무시무시한 기타 K24CE 모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고정해 주십시오. 어쿠스틱 타임스.